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누리호가 오늘 발사됩니다. 타임라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우주소년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해양소년단 하다가 원래 사람 남자애들은 다 보이스카우트 하더라고요. 아람단이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니크한 애들이 해양소년단 같은 거 하는데 그 다음에 우주소년단이 생겼었어요. 네. 제가 나중에 고학년 때 우주소년단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때 막 그 무슨 막 별을 본다고 막 밤에 야영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운동장에서 쏘는 그 종이 로켓 막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로 이게 우주에서 뜰 수 있는 것이냐 우리 그냥 우리가 막 이게 뭐 설명을 하더라고 이 종이 로켓처럼 이게 나중에 정말 응용이 되면은 날 수도 있다. 근데 솔직히 믿질 않았거든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졌네요. 제가 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저기 아직 성공은 안 했지만 지금 포털 사이트들도 지금 다 옆에 포털 그 그림 옆에다가 다 그 누리호 그림으로 지금 바꿔놨네요. 지금 어제 지금 사전 절차는 지금 맞춰서 지금 차가운 밤을 보냈을 텐데 20일 오전 7시 어저께 7시에 무진동 트랜스포터 포터에 거치를 시켜가지고 나로 우주센터 제2발사대로 이동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렉터라는 그 기기를 통해서 발사체 발사패드 위에 수직으로 지금 기립된 상태입니다. 수직으로 세웠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놨냐면 누리호 하부에 4개의 고리를 장착해서 지상 고정장치인 VHD를 이용해서 땅바닥에 지금 고정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옆에다가 우리 뭐 나사에서 발사하는 거 보면 많이 보셨잖아요. 아니면 영화 아마겟돈에서도 보셨죠. 옆에 무슨 타워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발사될 때 이제 그 타워가 치워지는 건데 그게 엄빌리컬 타워예요. 우리가 추진체랑 전기 공급하는 엄빌리컬 타워를 누리호랑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연료와 산화제 충전 과정에서 막힘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기밀 시험도 마쳤고요. 그리고 통신 시험도 마쳤고 발사체 추적 시스템까지 점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보냈고 오늘 발사 운영 최종 점검을 하고 액체 산소와 케로신 이게 그 누리호 발사할 때는 등유를 쓰는데 등유가 케로신입니다. 충전 준비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완료가 다 되면은 1차 발사 시각이 이게 원래 지금 정확한 시각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다들 4시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리호가 이제 비행을 한다. 비행 절차는 이렇게 되죠. 이 그림만 봐도 멋있네요. 이 그 섬 끝에서 이륙을 시작한 다음에 맨 밑단이 1단입니다. 네. 맨 밑단이 1단이고 맨 윗단이 3단이에요. 1단, 2단, 3단인데 여기서 21일 오후 4시에 발사가 돼서 이륙이 되면은 127초 뒤에 1단이 분리가 됩니다. 네. 맨 밑바닥에 거. 그래서 바다에 버려지죠. 그 다음에 페어링이 분리가 돼요. 페어링은 그 머리에 있는 덮개예요. 골무 같은 거. 그게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74초 후에는 2단이 분리됩니다. 2단이 분리해서 2단도 이제 바다에 빠지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게 남죠. 그게 이제 967초 후에 위성 모사체가 분리가 돼요. 이게 총 16분 정도 걸리고 고도가 700km. 자, 여기 나와 있죠? 네. 예, 그림 다 보이나요? 지금 앞에 제가 카메라를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그만 이제 위성 모사체. 마치 그 아톰 보셨죠? 아톰에서 이제 다 나가고 이제 아톰이 운전하는 그 조그만 거가 그게 두뇌잖아요. 그것만 남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변수가 발생되어서 이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날, 내일 다시 합니다. 22일이나 20일에서 28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2일에서 28일 사이에 다시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2차 발사가 2022년 5월에 또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이게 2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차, 6차를 거쳐서 계속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돼요. 그리고 1차 발사에 오늘이나 20일에서 28일 만약 성공을 하면은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6명 그 다음에 7번째로 지구의 저궤도에 실용급 위성을 쏜 위성을 가진 보유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성공을 깔끔히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예.
뭐 아주 많은 나라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네요. 지금 여섯 개 나라밖에 안 되는군요. 자, 우리 노려 발사 그동안 우여곡절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준비를 해왔습니까? 네, 일단 2013년이죠. 2013년에 러시아에서 만든 발사체를 빌려서 나로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게 나로호였죠. 네, 그거는 우리나라 순수 기술이 아니에요. 러시아 기술을 빌려왔죠. 그리고 3월 달에 1단 로켓 연소 시험에 성공했고요. 이번 연도요. 6월 네. 1일 날 발사체를 발사대에 장착을 성공했고 오늘 드디어 대망의 발사 카운트다운이 일어났고요. 이 그 좀 재원을 보겠습니다. 재원을 보면 누리호 재원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멋있죠? 자, 이게 맨 밑에가 1단입니다. 이렇게 1단, 2단, 3단이에요. 1단이 누리호 길이가 47.2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니까 누리호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 일상생활 속에서 4와 7과 2를 찾으시면은 상품을 준대요. 47.2m여가지고 네. 그리고 무게가 200톤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5톤인 인공위성이 600에서 800km 지구 적에도 이게 에리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어 나르는 그렇죠? 1.2톤급 전체 무게는 200톤인데 그 실용 위성이 이제 뿅 하고 그 앞에 날아가는 게 1.5톤이에요. 이게 좀 그 예, 잘리죠? 요렇게. 맨 네. 위가 1단이에요. 아까 그 페어링 분리가 여기서 이게 덮개가 날아가는 거고 밑에가 1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총 47.2m 길이에요. 1단이 가장 엔진이 세야죠. 여기 그렇죠. 밑단에. 여기서 발사가 돼야 되니까. 여기 밑에 잘 보면 여기 바퀴같이 생긴 게 4개가 달려있잖아요. 이게 75톤급 액체 엔진 4개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단이 분리돼서 아까 바다에 빠진 다음에 페어링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2단이 다시 분리되잖아요. 2단에 또 달려있죠. 액체 엔진 1개가 달려있어요. 75톤급. 그리고 요 3단. 3단은 가장 조그마하기 때문에 75톤급은 필요 없고 3단에는 7톤급 액체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국내 독자 기술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여기 3단에 여기 4개 달려, 1단에 4개 달려 있고요. 1단에 4개 달려 네. 있고, 2단에는 여기 1개 달려 있고, 3단에는 1개 달려 있는데, 1단과 2단은 75톤급이고, 3단은 7톤급이에요. 나중에 3단이 하나가 날아갈 때, 그게 7톤급 엔진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발사 16분이면은 성패 결과가 도출돼요. 근데, 아까 인도까지 해서 6개국이 지금 그 지구 적에도 실용급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선진국들 6개국도 첫 발사했을 때 성공 확률이 30%가 안 돼요. 미만이.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너무 막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여기서 지금 쏠려 있잖아요. 아침부터 지금 계속 이제 뉴스가 몇 분 전 해가지고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30% 미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번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앞면이 날아가는 거라 성공이라면,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부품을 이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이 누리호죠? 누리호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또 참여를 했고 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얻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자, 일단 지금 어제까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이 그 누리호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3단이 하늘을 향해 직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직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옆에 엄빌리컬 타워가 붙어 있죠. 그 엄빌리컬 타워에서 연료랑 산화제를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건데 엄빌리컬 타워가 48m예요. 아까 누리호의 재원이 높이가 47.2잖아요. 엄빌리컬 타워가 48m.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옆에 붙어 있는 거고 그거를 현대중공업이 개발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 E&G, 이 반도체 클린룸 만드는 업체죠. 이 업체는 엄빌리컬 타워 추진체 공급 시스템, 그리고 지상의 기계 설비에 들어가는 공압 부분 구축, 운영,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고요. 그리고 카이는 여기 누리호 1단이죠. 제일 중요한, 1단에서 추진력이 없으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날아가지 못하면은 지상에서 뜨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카이가 맡았죠. 한국항공우주가 맡았고요. 여기 1단에 대형 추진체 탱크 생산했고 비행 모델 중에 여기 1단과 2단과 3단 연결하는 총 조립을 카이가 담당했습니다. 카이가 우리나라의 그 우주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민간 업체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원이라고 연구원이라고 나사 같은 업체가 있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카이가 담당했습니다. 1단의 그 추진체부터 시작해서 1, 2, 3단을 연결하는 거. 여기 만약에 연결 부위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돼버리면 풀려버리면 끝나요. 박살나요. 그래서 카이가 담당을 했고요. 한화는 역시 한국화약이잖아요.
화약의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63빌딩에서 항상 불꽃축제 열리면 하나가 주도를 하죠. 네. 그 능력을 여기다 적용했죠. 불꽃을 점화할 때 파이로 시동기에 들어가는 화약을 하나 화약 부분에서 담당을 했다. 네. 여기서 불꽃이 확 튀면서 확 밀어줘야 되거든요. 불꽃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죠. 구름이 막 형성되잖아요. 원자폭탄처럼 보시면 하나가 그걸 담당했고요. 하나의 또 중추를 맡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에서는 75톤급 엔진 조립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아까 전에 1단에 75톤급이 4개 들어가고요. 2단에 75톤급 액체 엔진이 한 개 들어간다고 했죠. 네. 75톤급 엔진 이 5개를 만들었네요. 이 조립 업무를 총괄하는 거기에 수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관리 감독과 총괄하는 업무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했고요. 엔진 동력 물질을 흡입하는 터보 펌프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75톤급 엔진 4개가 묶인 이 1단의 전방 동체 그리고 산화제 연료 탱크 후방 동체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단이 다시 말하면 1단 얘기하는 거예요. 1단이 밑에가 4개 그 액체 엔진 있죠. 75톤급 액체 엔진 4개가 묶인 전방 동체가 있고 산화제가 있고 연료 탱크가 있고 후방 동체가 있는데 산화 탱크 안에 들어가는 액체 산소랑 연료 탱크 안에 들어가는 등유 그리고 이것을 터보 펌프가 흡입해서 연소기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 터보 펌프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터보 펌프가 없으면 제대로 연소기에 그 연료가 공급이 안 돼서 그냥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연료가 주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터보 펌프가 또 핵심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츠로테크라는 회사는 뭐 했냐면 아까 하나가 파이로 시동기의 하나 화약 부분에서 파이로 시동기 이걸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화염이 발생이 됐을 때 그 화염을 좀 냉각시켜주는 애가 필요한데 여기선 비츠로테크가 나왔습니다. 네. 3000도 이상의 화염이 발생되는 이 바로 1단에서 3000도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 뜨겁기 때문에 냉각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비츠로테크가 했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하고 비츠로테크랑 오랫동안 연구해낸 결실이고요. 그다음에 뉴파워프라즈마. 뉴파워프라즈마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보면은 누리호 홈페이지에 있어요. 누리호 홈페이지 보면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11년 전이에요. 한국형 발사제 프로젝트가 11년 전에 시작됐다고 해서 11 2열스 어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최초고 위기의 순간이 두 번 여기 그려져 있는데 위기의 순간 첫 번째가 2014년 10월 29일 날 연소기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7 2열스 어고 7년 전이고요. 위기의 순간 두 번째가 있습니다. 6년 전에 추진체 탱크 납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추진체 탱크 납품 지연이 왜 발생됐냐면 아까 누리호 1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1단 부위에서 연소 실험을 하는데 1단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연기가 됐어요, 이게. 네. 그게 바로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뭐가 문제가 발생됐냐면 1단하고 2단, 그러니까 맨 밑단하고 중간층을 연결하는 부품인 전방 동체, 그리고 로켓의 몸체랑 엔진을 연결하는 후방 동체. 여기에 원래 맡았던 업체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업체를 교체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 정도 연기됐던 게 아까 위기의 순간에 나온 거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업체를 대체해서 선정한 게 한국 화이바예요. 그 전에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한국 화이바로 갈았어요. 네. 근데 그 한국 화이바를 인수한 회사가 뉴파워 프라즈마잖아요. 그래서 뉴파워 프라즈마가 한 게 위성 탑재부 보호하는 아까 두 번째 발사됐을 때 1단이 먼저 바다에 빠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어링이 분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덮개가. 바로 그 위성 탑재부를 보호하는 페이로드 페어링을 한국 화이바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단부 두 번째 중간 부분에 있는 그 연결하는 거 있죠.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전방 동체. 그 다음에 1단부에도 전방 동체. 그러니까 1, 2단부의 전방 동체랑 위성 탑재부를 보호하는 페이로드 페어링. 요거를 개발 납품한 게 한국 하이바예요. 그래서 뉴 파워 프라즈마도 한국 하이바를 통해서 참여한 회사가 됐다. 그래서 요런 더 수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이런 정도 업체들이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47.2m짜리 이 한국형 발사체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이게 지금 직립까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료가 주입되고 발사가 돼서 16분 안에 결과가 나오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제 우주항공주 오늘부로 재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지금 주목해도 괜찮은지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이게 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지금 두 번째 발사는 이미 정해져 있죠. 22일에서 28일이에요. 바로 네. 내일부터 일주일 간격 사이에 다시 할 거고 그리고 그게 그거랑 상관없이 2차 발사가 2022년 5월, 내년 5월 달에 무조건 5월 19일 날 무조건 2차 발사가 돼요. 2차 발사가. 그리고 그 뒤에 3차, 4차, 5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 16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뭐 실패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기술로 만든 순수 한국형 발사체를 처음 쏴봤다는 의미가 있고 네. 그 뒤에 계속 개발을 하고 보완을 할 거기 때문에 모멘텀은 죽진 않아요. 근데 다만 오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서 미리 장이 열리고 나서 급등을 하기 시작한다. 근데 만약에 실패 소식이 나오면은 중간에 그 급등을 너무한 부분은 급락할 수도 있어요. 급락할 수도 있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또 중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의 수급이 새롭게 들어와서 매물을 걷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거를 뭐 승부를 거실 분들은 막 초반부에 강하게 올라타서 그 시세를 누리시다가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발사하는 그 순간에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 결과를 보고 투자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 결과를 보고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를 보고 투자해도 늦지가 않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지금 제가 차트를 안 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펴지면 얘기를 할게요. 뭐 머릿속에 있긴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주식회사 한화 아니면 카이 이런 거 주가가 별로 오르지가 않았어요. 네. 뭐 우리 지금 2차 전지는 끝도 없이 올라서 이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뭐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도 꺾이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우주 항공주들은 그동안에 많이 쉬었어요. 지금 보시면 세트레가이라던가 그 당시 한번 크게 떴던 것들이 이격을 많이 축소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많이 축소해 놓은 상태예요. LIG 넥스원 뭐 세트레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뭐 한양 ENG 비추로테크 이런 것들이 이격 조정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예. 그래서 조금 그 중기적인 흐름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대북 테마처럼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하늘길이 아니고 이번에는 하늘길을 연 건 드론이잖아요. 하늘길을 연 건 드론 택시 뭐 이런 건데 이제는 우주의 길을 여는 건 누리호예요. 그래서 누리호가 오늘 처음으로 발사 시험을 하는 지금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 투자를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기적인 흐름에서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주항공주 중에서 탑픽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한화그룹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화그룹은 빼놓을 수가 없고요. 주식회사 하나부터 시작해서 주식회사 하나는 한국화약이니까 화약 제공하고 파이로 시동기 관련된 거고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관련된 거 방산업체 그다음에 하나 그 하나텍 저기죠. 뭐죠?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 그리고 네. 세트레가이를 인수했잖아요. 그 연결되는 모든 라인 업체들이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그룹은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고요. 무조건 하나그룹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하나라던가 자, 보세요. 오르지가 않았어요. 오르지가. 지금 이격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조정을 지금 3개월 정도 받아 가지고 2개월 다 줄여 놓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그룹주는 하나는 꼭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한양 ENG라던가 그렇죠? 이런 지금 개별주로 떨어져 나온 애들 있죠? 비츠로테크라던가 자 이것도 지금 이격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죠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데 한 가지씩 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요 여기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죠 종목명은 한국항공우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카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한국항공우주니까 카이로 아무리 쳐도 안 나옵니다 한국항공우주로 치면 나오는데 한국항공우주도 예전에 15년도 8월 달에 10만 원까지 갔었죠 이 네. 뒤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방산 비리 그렇잖아요. 방산 비리 막 엄청 정말 수조 원이잖아요. 그거는 수조 원, 수십조 원. 그게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자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5년째 20개월 선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하락기를 걷다가 21년도에 드디어 20개월 선 딱 올라왔죠. 드디어 올라오고 지금 2021년도 4월 달부터 지금 계속 여기 보시면 60개월 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뚫었어요. 5년간 동안 못 뚫었던 20개월 선 뚫어놨고 60개월 선이 뚫리지가 않았는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이게 뚫리면서 월봉의 어떤 이 상승 N자형 모습이 나온다. 그럼 이거 또 상승의 시작이에요. 항상 보면은 맨날 지금 많이 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네이버도 보면은 자
여기서 20개월선에서 상승 N자 초반에 그릴 때 사고 샀으면 어떨까? 어? 너무 그런 마음이 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이잖아요. 자, NC소프트 지금 죽었지만 자, 20개월선 위에서 상승 N자를 그리는 초반에 여기서 샀으면 어땠을까? 지금 2016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도 지금 2020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가 없고. 그렇죠? 근데 한국항공우주 2021년도 지금 현재 20개월선에서 상승 N자를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초반에 그 다 가고 나서 엄청 올라가면서 아 이때 20개월선에서 상승 N자 그릴 때 잡았으면 좋았겠다. 그 얘기해봤자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20개월선을 뚫고 이제 상승 N자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다 이런 초반부에 있어요. 기술적인 흐름이. 네. 그러니까 다 초반부에 물론 이게 뭐 100% 상승 N자를 그리고 간다고 100%를 말할 수는 없죠. 주식시장에 100%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종목들이 다 비슷한 모양이라는 게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여기에 속한 섹터들 지금 누리호에 관련된 이슈를 엮인 애들이 전부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수급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의 모습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승 초입의 모습이. 그래서 뭐 이거는 오늘 실패든 성공이든 의미 그 첫 번째라는 거에 의미 부여를 더 하셔서 오히려 뭐 실패해가지고 막 장중에 흔들림이 생긴다. 그러면 그냥 그 매물을 걷어 가셔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누리호와 관련돼서 한화그룹주, 비츠로테크,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